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급발진 소식을 들고 왔느냐? 오늘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급발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그 노인분들의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상하게 박혀 있는 그 급발진이라는 때가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급발진을 다뤄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맨날 이제 국내 영상만 보셨으니까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운전자는 누구냐면 미국의 EMT, 그 앰뷸런스. 미국에서는 앰뷸런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모든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 움직이거나 길을 내주지 않으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되게 응급으로 진짜 급하게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차들도 요즘에 많이 빨라졌던데, 그거에 대할 바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로 다니는 운전자 분이신데, 이분은 뭐 정확하게 이분은 아니지만 그냥 사진은 포하세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퇴근길에 겪은 일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My accelerator stuck down. 무슨 말이냐? 내 가속 페달이 아래 박혔어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야. 굉장히 절규하면서 I need help. I need help. 그러죠? 소리 들리시죠, 지금? 영어요? 영어 요즘에 잘 못해서 ESL 등록했어요. 외국인들 영어 발음 교정 좀 해보려고. 아무튼간 지금 이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질주 중입니다. 몇 키로까지 갔느냐? 내 차가 지금 160km 달리고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911에다가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911 전화 상담원도 뭐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죠? You can't stop your car. 차를 못 멈추신다고요? 되게 침착하게 하시죠. 보통 되게 침착하게 하더라고. 내 차가 가속 페달이 박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한국 급발진 영상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한블리 채널에 제가 지금 급발진 영상만 한 6개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급발진 하면 뭐예요? 어! 급발진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야? 어! 내차 급발진이야! 내차 이상해! 그거죠. 그게 제일 먼저 소리가 나잖아요.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차가 이상하면 급발진이야! 이게, 누가 그러던데? 급발진 삼적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계속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노인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도 차가 이상하면 차가 횟가닥 됐다. 차가 급발진이다. 이런 마인드가 확 들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애들은 차가 급발진처럼 가는 행동은 똑같은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가속 페달이 박혔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럴까요? 옛날에 전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한 2억 5천만 대? 한 3억대 정도의 차가 있는데 그차 중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게딱한 건이죠. 그게 도요타의 페달 끼임 사건. 가속 페달이 딱 매트에 끼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계속 가속을 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걸로 막 도요타 CEO 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사과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차가 급가속을 하면은 가속 페달이 끼었는가를 우리나라는 환불리 막 이런 걸 보고선 차가 이상하면 급발진 막 이러지만 미국 애들은 또 반대에 급부적으로 차가 이상하면 가속 페달 끼었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 페달 끼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실제로 잘못 오인 밟는 사람들도 가속 페달이 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속 페달이 끼었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급발진 사고의 영상들과 큰 차이에요. 되게 많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면 가속 페달이 꼈어!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먼저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나의 무의식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아무튼 이거는 자기가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 페달이 박혔다고 아는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주차장 빈 곳을 찾아서 들이받았고 다섯 바퀴를 굴렀는데 살았어요. 이 사람 차예요. 사람 차인데 여기 가면은 고펀드미가 있어요. 내가 사고 당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좀 보내줘. 나 회복하는데 돈좀 보내줘 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1억 6천 정도 모금을 했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모였네요. 그죠? 사람들이 후원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180km도 아니고 200km 가까이 올라갔다. 속도가 시속 200km 가까이 올라갔고 뭐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나는 뭐 911에다가 통화도 했고 차 무슨 차 타는다 근데 1994년도 차래. 되게 오래된 잘못 사는 친구야. 근데 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 차예요, 이게.
거의 운전 좌석 반파 날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생존자인데 이래.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이제 갔고 더 이상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막았대. 이렇게 막은 게 자기의 그 생존의 이유래. 이거는 진짜 이게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산게 아니고,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이게 뼈가 사실 생각해봐, 이게 뭐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어디 타박상만 있고 뭐 멀쩡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 영상의 뉴스의 끝에 이제 해결법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가속 페달이 끼이면, 아니면 이렇게 급가속이 나면, 급발진, 급가속, 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를 체크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라. 아니, 차가 가속이 되고 차가 원하지 않는 발진을 일으키는데 블랙박스를 다세요 라는 거는,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아니야. 이건 사후 약, 사후 처방문? 이런 거잖아. 이미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카메라를 다세요? 카메라를 단다고 해서 내 사고가 막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내가 밝힌다?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하나 이제 따로 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 카메라에 달면은 진실이 규명된다. 무슨 소리 하는지, 왜 진실이 규명 안 되는지 알려 드릴게. 이것도, 근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미국 방송은 진짜 너무 없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페달 블랙박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야.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 있죠. 무슨 이슈를 막 무슨 정비사님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슈가 잘못됐다느니, 차가 횟가닥 돌 수도 있다느니, 이런 얘기 하더니, 아니면 뭐 운전자 잘못이 몇대 몇?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몇대 몇으로 뭐 보상받을 수, 막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미국에서는, 여기는 변호사 강국이기 때문에 정말 제조사한테 한번 크게 얻어맞으실 수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아. 옛날에 오토포스트하고 뭐야, 인싸? 걔네들이 그 한번 고소당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불려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쉽사리 나올 수도 없고, 이거를 방송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환불리, 이런 방송사가 억대로 해가지고 한번 두들겨 맞아보면 방송에서 이런 거안 하죠. 이런 거 감히 방송에서 주제로 다룰 수 없는데, 이렇게 개인 사적인 잘못된 의견을 들고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방송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늘 웅크리고 있는 승냥이 같거든, 미국은. 아무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미국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선 보여주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방송에서 나온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렇게 페달이 끼었으면은 매트에서 꺼내라, 이렇게. 제가 한 10년 전, 12년 전 영상이구나. 12년 전 영상에서도 갖고 왔는데, 이게 페달에 끼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도요타가 막 사고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매트, 순정 매트에도 끼는데, 이제 순정 매트들도 다 바뀌었고, 이제 페달도 무슨 뭐 오르간 타입, 뭐 피아노 타입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끼어가지고 되는 거를, 이걸 뭐라 그러죠? 공중에 달려있는 서스펜드 타입을 한국말 뭐라 그래요? 아, 한국에서 그냥 서스펜드라고 그래요? 오케이. 서스펜드 타입은 이렇게, 이게 뭔데, 서스펜드 타입이냐 오르간 타입이냐, 사실은 둘다 비슷해지, 그 매트가 끼면은. 근데 이게 서스펜드 타입도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페달이 이렇게 매트가 딱 끼어가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페달 오르간 타입으로 된 방식도 다음 주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끼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급발진이 난게 있거든요. 그래서 페달 끼임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재가 뭐예요? 애프터마켓 매트를 써가지고 매트가 밀리면서 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실수를 몇번 했었는데, 초반에, 아주 옛날에 처음에 운전할 때그 물병 같은 거 놓고 다닐 때, 물병 그 일회용 음료수 같은 게 이렇게 컵꽂이에 꽂아야 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급브레이크 했을 때 이게 확 날아갔는데, 그 죽지 않고 운전하다가 뒤에 물병이 끼어가지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잘안 들었던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를, 이런 걸 먼저 잘 정리하라는 거를 보여주고요, 이 방송에서. 그 다음에 뭐를 제시하냐면, 페달에서 발을 떼, 일단. 페달에서 이거 아래로 이렇게 툭툭 쳐보려면은, 가속 페달 꼈는지 툭툭 쳐보려면은 페달에 발을 떼는 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페달에 가속 페달이 끼어 있는지를 툭툭 쳐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미국에서 보여주는 그 해결책은 발 떼고 가속 페달을 체크하고, 요건 이제 다른 방송인데요. 12년 전 영상이니까. 근데 12년 전에도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가속 페달 밟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가속 페달이 밟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버리면은 가속 페달의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그 시스템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미국에는 장치를 잘 달도록. 그래서 두 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두발 밟기로 하는 걸 저번에 뭐 BMW에서 오신 분도 얘기했잖아요. 유우님도. 근데 두 발로 밟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속 페달에 밟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밟으면은 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번에 나타난 200km 이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그 오버라이드가 되지가 않은 거야. 네, 베트로님. 네. 그냥 제조사가 만든 것 같다 쓰시면 되고요. 매트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뭐 오르간 페달이 낫고 무슨 페달이 낫고 뭐 서스펜디드가 낫고 막 이러는데 낫고 안 낫고는 그냥 제조사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달았다고 그냥 믿어주시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는 또왜안 멈췄냐? 또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한 번, 두 번, 뭐세 번, 밟는 거 좋아요. 그죠? 그 밟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힘으로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운전 하시는 분들은 보통 0.3G 정도를 밟거든요. 0.3G가 어느 정도냐면, 신호등 나타났네? 하고 이렇게 밟는 거야. 신호등 나타났네? 멈춰야지 하고 밟는 게한 0.2에서 0.3 정도 밟는 거야. 이렇게 멈추는 상황에서는 꽉 밟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꼭꽉 밟았어요 하가지고 나가 필드에서 나가보면 0.5G 정도 밟아. 0.5G 정도. 0.5G면은 어우 급하게 섰다 이런 거뭐 사슴 나왔다 내가 꽉 밟는 거야. 그게 한 0.5G 정도 되거든. 보통 그런 급발진이 났다 그러면 0.8G 정도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힘껏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0.3G니 0.5G니 이런 식으로 밟으면 브레이크가 차를 이겨요. 이기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멈추니까 떼! 다시 밟아. 다시 이렇게 얇게 밟아. 차는 가속을 계속 하고 있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그죠? 끼었든지 페달 오인이든지 계속 밟고 있어. 차는 막 웽! 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F는 mv의 제곱이죠. 2분의 1 mv의 제곱인가? 운동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잖아. 브레이크도 더 많은 힘을 줘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막 올라가는데 이분도 내 차가 막그 911에다가 전화하면서도 막 이래. 내 차가 지금 막내 차가 100km 이제 120km 130km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야. 브레이크에다가 발 이렇게 살짝 운전 살짝은 아니지. 꾹 운전 놓고서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속도 계속 꾸준히 조금 올라가. 물론 뺀 거보다는 덜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브레이크가 파열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파열이 되고, 아니면 파열이라는 얘기는 사실 좀 맞지 않고 브레이크의 페달에 페이드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브레이크가 물러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안 먹고 진짜 이제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이 상태가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도 1번이지만 이런 거뭐 가속 페달 체크, 브레이크도 해봐야 되지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이거 좀 해봐 이거 왜안 해? 이거 미국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이거 급발진부터 외치는 게 아니고 기어부터 빼라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이거 택시 급발진 이거 악마의 편집 이거 시동 꺼졌잖아요 그죠? 시동 꺼지고선 자동적으로 멈췄잖아 그죠? 이거 그런 것처럼 시동을 꺼도 되는데 시동 꺼는 게안 꺼지고 뭐 요즘에 버튼식이고 막안 꺼지고 일단 기어 N으로 두라고. 기어 중립 진짜 너무 간단한 거야. 기어 중립 급발진 할 시간에 기어 중립 오케이? 기어 중립 브레이크 하면서 이거 두손다할수 있어. 발도 밟으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수 있잖아 그냥. 기어 중립이 안 들어갈 수 있지. 안 들어갈 수 있어. 아 해보란 말이야. 급발진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네, 어제 보니까 머트라인에서도 이런 영상을 올렸던데 와 이렇게 워딩이 진짜 세다.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던데 아무튼간 이제 큰 채널에서 저보다 뭐 구독자가 5배는 많은 채널에서 이게 이제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제 지원 사격 받아서 제가 나비 효과라고 가서 댓글 썼는데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차가 이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급발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꾸준히 뭐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 모트라인도 달았으니까 다른 채널들도 좀씩 다르겠죠. 좀씩 다르면서 계속 이게 공론화돼서 우리가 그동안 뭐 이분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혜택을 보셨잖아. 급발진 공포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그동안 많이 정비소도 잘 됐죠. 변호사 그것도 한 건에 막 몇천만 원씩 막 수임 들어오신다며 그것도 잘 됐죠. 우리 교수님은 한 분야의 교수님이 아니시고 온갖 뭐 협회 와 이번에 이 영상 보면서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쪽에 전기차 협회 말고 급발진 무슨 또 협회장이시라면서 협회도 막 하시면서 언론에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으셨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고 이제 언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 급발진 때문에 막 무슨 뭐 손자들도 죽고 막그
보도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죽는 거 그만 봐야지. 급발진 때문이랑 급발진이라는 이상한 단어 때문에 그거 머릿속에 있는 걸로 나오는 사건들을 좀 그만 봐야지. 제조사 욕할 거, 뭐 제조사 욕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저랑 관계 있는 제조사도 아니고. 근데 제조사를 욕하기 이전에 일단 운전자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그런 세상이 이제 좀 열릴 타임이 됐죠. 이제는 좀할 타임이 됐죠. 제가 옛날에도 조심스럽게 급발진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젠 도를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거 지금 요즘에 다른 거안 하죠. 테슬라 안 하고 원래 테슬라에야 좋아할 수가 잘 나오는데 테슬라 안 하고 지금 급발진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할수 있는 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이만큼이라도 기여하고 갈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모트라인에서도 지원 자격하고 뭐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세상이 어르신들 만났을 때도 내차 급발진 나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가 노인들한테 정말 많구나라는 거. 나중에 제가 다른 UN이나 이렇게 유러피안 아니면 일본 이런 데서 발표한 그런 발표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그 고령자들을 너도 늙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거 맞는 말이지만 고령자한테 지금 상당히 고령이 된 사회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달 오인 사고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 더 이상 안 만들도록 저도 소리를 내고 뭐 모트라인도 소리를 내고 김만용 씨 거기도 소리를 내고 이제 나중에 뭐 오토기어도 하실 거고 막 이러지 않을게요. 그런 분들이 하시게 되면 KBS든 MBC든 이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인터뷰할 때좀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JTBC도 좀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 방송들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잘 하면 좀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따가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